근데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상대에게 고민을 안겨주러 그렇죠. 질럿이 떠납니다. 자 여기에 원질럿 포지셔닝하고 또 앞마당 쪽으로 삼질럿 포지셔닝하기 시작하면서 모습 보여주고 네. 겉만 한번 주고 빠집니다. 네, 그리고 사질럿 오 네. 싸울만한 자 질럿 네. 다들 팽강이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스 튜닝 고맙습니다. 네. 자 사질럿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드럼 그만 뽑아 뭐 이런 느낌. 자 저기도 6시에도 네. 질럿 한 마리 딱 갖다 놓으면서 드럼 못 붙었고요. 그렇지. 예. 자 바로 됐어요. 자 요거는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어. 프로브 한번 액션 프로브 액션 한번 해줘야 돼요. 그렇죠. 프로브 4프로브 정도의 원질럿 네. 요건 어쩔 수 없는 액션. 네. 서로 그러니까 자기의 페이스를 가져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리고 다 봤습니다. 네. 커세어와 아둠까지 질러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역시 뭐 딱신이 역시 뭐 딱신이 용이게 고맙습니다. 태경이게 저기 용이게 용이게 6523 번째 고맙습니다. 그래 종체에서 보자 택신. 네 여기서 보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종체 결승 가서 네. 네, 우승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얼마나 화려해요. 그럼요. 두 선수의 치밀한 심리전 또 그걸 캐치해서 알려주고 있는 임진목에서 주도권 싸움 치열하네. 그리고 토스가 우승 못 해봤잖아요. 아직까지 한번 해야지. 여러분 종체가 시즌제로 바뀌거나 토스가 한 번도 우승을 못했습니다. 한 번도. 예. 우승해야죠. 자, 저 하지만 그걸 또 빠져요. 예. 하지만 조일장 선수의 저걸로도 춤을 추고 있고요. 지금 포인트 테란이 제일 높아요. 자, 오버로드는 일단 11시 쪽 예, 이쪽에다 숨겨놓고 일단 빠져나갑니다. 네.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올라갑니다. 이 맵의 특성상 여기서 이제 토스가 다른 맵 같은 경우는 트리플 멀티를 하려면 기본적인 유닛을 갖추거나 혹은 바록질럿을 예. 삐쳐나가면서 멀티를 해야 되는데 이 맵의 특성상 원게이트에서 투게이트에서 트리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스가 좋다는 평을 많이 받는 맵이거든요. 6시 반에 질럿 다 감춰놨는데 네. 여기서 뭐하냐고 와 여기서 뭐하냐고 이거는 저글링으로 잡아먹으려면 손해를 각오해야죠. 이거는 이거 잡고 나면 삼질로 또 있고 이거 안 제거하자니 손가락에 박힌 가시 같고 그렇죠. 그 졸장 선수는 손해를 어느 정도 무릅쓰고 예 제거를 해주고 뭐 또 나오는데요? 김태경 선수 거 파란색 그러면서 또 삼질러 사질러 또 나옵니다. 이거지 이게 김태경 선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긁어요. 계속 긁어요. 긁어요. 예. 자 그러면서 9시 쪽 프로브 움직이죠. 저건 넥서스 워프하러 가는 거고요. 네네. 이 맵의 장점이 이거예요. 예. 그 정면만 수비를 하면 예. 약간 반선멀티라고 하죠. 반선멀티 예. 먹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저런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끄러운 점이고요. 자 컨트롤 해주면서 질럿 생존율 높여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 둘러싸면서 질럿 줄여주고 있는 예. 조일장 선수 컨트롤! 야 이번에는 잘 막았죠? 저거는? 예, 잘 막았습니다. 또 아 그새 커세어 보였네. 커세어 세 마리 커세어 다크. 자, 다크까지. 자신의 전 매트커 커세어 다크. 하지만 완벽한 대처고요. 오버로드 둘까지 배치시켜놨습니다. 자 김태경 선수는 네. 9시 저기 워프 넥서스를 아마 워프 시킬 거 같고 커세어 네. 갔다가 일단 체제를 좀 봐주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뭐 유블리가 절대적으로 난인 건 아닙니다. 오버로드 스피더까지 다 이미 스커지 수가지 야 이건 일정 생각났네요. 네 하나 네. 오버로 잡아주고 커세어 하나 떨고 주고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개선 공산 추가로 해주고 자 히드라가 조금 좀 타이탈에 좀 바로바로 올라와가지고 네. 프로브가 한번 멈칫했어요. 움찔했어요. 네. 자 정면 오케노까지 박아주고 있는 김태경 사거리 이용해서 뒤로 빠지고 있는 히드라 다크는 아직까지는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살려놓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살려놨고요. 커세어가 지금 못 떠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업 커세어가 다섯 네. 개 이상이 안 쌓여가지고 스콜지에 조금 약간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한 개 잡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네 개, 다섯 개? 예, 이제 다섯 개. 공일업이 커세어가 됐죠? 됐나요? 자, 예, 공일업이 됐죠. 됐고요. 여기 숨어 있다가 이제 암살을 하겠다. 다크테플러. 오, 저거는 오, 오호라. 오, 아파요 히드라. 니네는 좀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야, 그래도 한 마리 잡히고 뺐어요. 조일장 놓고 네. 와중에. 자, 히드라들 전진 배치기 시키기 시작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 커세어가 쌓여 있습니다. 아, 공이로 끝났고요. 이게 지금 6시 반쪽 멀티까지 네. 토스가 좀 수월하게 가져가게 되면 야 이거 아까 같은 정말 괴물 히드라 나올 수 있거든요. 스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네. 감당이 안 돼요. 하지만 프로토스도 아까와 실피드와는 다릅니다. 네. 9시 점을 넣었기 때문에 드랍 아닌 이상은 지상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6시 반에 드론 붙기 시작했네요. 네. 오, 야 꼼꼼하네요 정말. 조일장 오늘의 컨디션
날 얼마나 바짝 써 있는지, 네. 날카롭게 써 있는지 보여줍니다.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그렇지. 플레이의 섬세함이 좀 보여지죠. 아, 완벽한데요, 글자. 자, 5시, 6시 반, 6시 네. 반 지역에도 멀티에도 드론이 좀 붙기 시작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또 4베이스. 그리고 네. 하지만 토스가 안정적인 9시 멀티를 먹었기 때문에 아까 실피드 경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네. 확실히 다른 점이죠. 여기는 토스도 그 3베이스까지는 안정적으로 돌리면서 유닛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일장 지금 히드라와 오브로드가 좀 올라가는데요. 여기 탑승하려고? 자, 일단은 네. 자, 커세오가 지금 빠진 걸 봤잖아요. 예. 근데 커세오 그쪽으로 빠져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립니다. 자, 졸장 선수의 드랍. 자, 그러면서 9시까지도 지금 졸장 선수 연타로 콤보로 아까처럼 자, 네. 일단은 여기서 이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일단 지르 시점 빠졌습니다. 9시 칩니다. 9시. 자, 스톰 있거든요. 스톰 있고요. 이 캐논 있고요. 9시가 반응은 좋았어요, 프로바는. 예, 자, 프로가 비벼주면서 동시 타마저로 치고 있는 조일장 선수. 근데 받쳐주는 유닛이 없어가지고 프로 타격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예. 자, 본진 정리됐고요. 어, 근데 이것만 해도 왜 저그가 뭔가 내 프로브 타격이 좀 있어가지고. 어, 자, 재미를 보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이거 재미 많이 봤는데요. 프로브 싹 말랐어요, 여기. 그렇다면은 네. 김태경 선수의 선택은. 근데 반면에 네. 조일장 선수는 인프라가 팍팍팍팍 늘어나가지고 팍팍 늘어나고 방해받은 것도 없고 없어요. 뭐 지금까지 그냥 히드라 들어오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찍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네. 다 하고 있어요. 넥서스 깨지진 않겠네. 야, 조일장 선수가 이거. 자, 셔틀. 자, 셔틀이 뭔가 대박을 한번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다행인 건 넥서스를 네. 지켰다는 거 정말 네. 다행이고요. 자, 일단 시야 끊었죠. 다크 템플러로. 예. 이렇게 되면 이제 6시 반쪽 저기 언덕 쪽에 템플러가 타 있을 경우에는 사이언니스토. 야, 근데 시야가 또 있네요. 오브로드 때문에 예, 반응은 할 수 있는 기반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박스 처지나 볼까요? 그렇죠. 자,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자, 박스의 방향은 저쪽이 박스. 아닙니다. 오, 반응. 이야. 이야. 야, 그래도 거의 슈팅 스톰 예. 급으로 써가지고 예, 예, 그래도 예. 두세 개 잡아줬고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확 빠졌고. 자, 그러면서 조일장 선수. 야, 언제 왔죠? 어, 근데 데뷔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3시 멀티까지 또 가져가주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조일장 선수가 방치되는데요? 네. 자, 하고 싶은 대로 조일장 냅두면은 정말 조일장 선수 그 특유의 SH. 네. 정말 미친 듯한 SH. 반응 뭔데? 그러니까 그게 오늘의 조일장 선수의 컨디션과 날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 드론 쫙. 드론, 와, 드론, 드론. 또 한 부대 그냥 확 붙어 시원하게. 히드라 쏟아지겠는데요? 여기 까크 포지 깨져가지고 공이 넘어서 그쳤고. 네, 본진에서 또 포지 돌아가고 네, 있고. 있고. 그래도 이 맵의 특성상 그 본진 지금 4가스까지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네. 토스 가스 보시면 좀 많죠. 여유가 네. 좀 있죠, 가스가. 그러면은 네. 뭐 하이테플라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고급 유닛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네, 기반이 마련됐고, 저그는 어느샌가 공 2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하이테플로 끊어주는데 여념이 없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여기서 오버로드를 찢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야, 커세오에 대한 활약이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오버로드 드랍한 오버로드만 잡는 용이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예. 드랍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빈틈이 그치. 있으면은 좀 가서 잡아준다든지 하는 예 정면. 자, 하이테플로가 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조일장 선수의 물량이 아까처럼 극악스럽게 나오진 않습니다. 네. 스톱. 그리고 토스도 공 2업 방위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밀리진 않아요. 자, 얼마만큼 전투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스톱 쓰면서 오, 오, 스톱. 예, 아름답습니다. 자, 나쁘지 않은 전투 계속해서 예, 보여주고 있죠, 김태훈 선수. 예. 사업 드라군과 템플러에 좀 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예, 진럭과 예, 나오네요. 드라군과 하이테플러 공이 방위로 조합을 서서히 갖춰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 일단 숨통을 텄고요. 네, 졸장 선수가 아무래도 하이브가 그래도 조금은 느리다 보니까 예. 하이브가 완성되기 전에 토스가 어느 정도 제 200경력을 잘 굴려가지고 네. 조금 강하게 한방 토스의 로망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약간 그림을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버로드 5시 쪽으로 가고 7시 쪽으로 가고 있나요? 이거 드랍인가요? 야, 이거 드랍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좀 차단. 오, 저 커세요. 야, 커세요, 커세요. 야, 뭐해 여기서 대 단체로 모여가지고. 자, 말씀드 집합 금지 명령. 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네. 오, 근데 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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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세요. 아, 진짜. 오, 와, 공 2업이라서 이게 히드라가. 예예예. 예, 예. 강행 하나요? 이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토스의 병력이 또 묶이거든요. 그렇죠. 저거를 버리고 갈 가는 판단 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방향이 타고 정면. 방향이. 자, 이거를.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근데 이거를 힘싸움에 쓰려고 하나요? 근데 김태경 선수 또 센터로!
자, 김태우 선수 드랍 액션이 보이자 이쪽으로 커세와 함께 몰고 갑니다. 예, 자, 김태우 선수 잡으러 갑니다. 단속각, 단속방. 자, 움직임 좋죠 지금. 움직임 좋아요. 스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화이트 브라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 스톰 오른쪽에 진짜 수십 방 쓸 수 있습니다. 스톰 그 수십 방 그 뒤에 담장 넘어야 병력이 더 많긴 한데. 네네네. 스톰 계속 무한 스톰. 자, 화이트 플로 만업까지 돼 있나요 지금? 화이트 플로 만업, 아, 만업은 안 됐네요. 예예예. 예. 그래도 쫓아가기가 가능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이 후수가 저거가 조금 앞섰었는데 역전이 됐고요. 예예. 예. 커세우는 한 기 남고 다 떨어졌어요. 이러면 조금 드랍에 좀 취약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가로질러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빠르냐. 지금 드랍 계속 못 오게. 예. 김태우 선수 움직임이 미쳤어요. 계속해서 드랍 못 오게끔 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스톰으로 계속 전투 교전을 유발하고. 자, 잘 싸우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이게 저거가 히드라 리스크가 아무리 많아도 어찌됐건 간에 드라템 질럿이 지금 조합이 갖춰져 있고. 오, 자, 그래서 와요. 졸장선 선택. 이거를 막으러 오느냐 아니면 역공 가느냐. 빨간 점 옵니다. 그리고 파란 점도 내려옵니다. 예, 파란 점도 누가 샌드위치냐는 거죠. 네. 히드라 다수입니다. 아까처럼 많아요. 징그러운 히드라. 자, 그리고 자, 이거 스톰. 스톰 중요한데요. 스톰. 스톰 한 번, 두 번, 세 번. 스톰 너무 잘 들어가고 있고요. 자, 추가 병력 내려오기 전에 이거 먹히냐 안 먹히냐 싸움이거든요. 자, 드라곤 3전1이 떨어지는 가운데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병력, 김태경 선수 병력. 야, 끝까지 드라콘 한번 보세요. 끝까지. 예, 예, 예. 빠지면서 뒤에, 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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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화이트 플로. 화이트 플로 좀 아파요. 자, 추가가 드라템이었어요. 질럿이 예. 아니고. 자, 어느 정도 일단은 예, 어느 정도 예, 소모를 양쪽 다 지금 소모가 된 상태고. 와, 김태경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서 11, 12시 네.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김태경 선수가. 이러면서 멀티 늘리는 게 김태경의 적어전 장점이죠. 그리고 예, 예. 중요한 건 지금 방 2업까지 찍었고. 이러면은 곧 03업이 된다는 거고. 본진 포지 돌아가고 있나요? 포지 본진? 3업 됐어요. 저그는 이거 바람 붑니다. 저그는 야, 이거 몰라요. 2업. 저거는 1업이죠. 왜 하이브가 이제 터졌어, 하이브가. 예. 이제 터지고 디팔로 마운드가 이제 완성된 단계인데 요렇게 되면 저거가 아니 토스가 한 번 더 예, 그 가스 유닛을 그렇죠. 한 번 더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화업까지 해 주면 이거 진짜 싸움이 되겠는데요, 김태형 선수가. 근데 저거가 지금 세이브된 가스가 생각보다 없어 가지고 예. 이게 지금 럴커가 많이 안 나오는 체제거든요. 이건 이제 질럿 드라곤 템플러가 좀 단단하게 갖춰지면 맞아요. 충분히 해볼만한 셔틀도 예, 싸움이죠. 겁을 한번 주고. 자, 저게 신경을 써야 되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네, 악한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진짜 김태훈 게임 보면은 유닛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 계속 움직입니다. 조일장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 나를 따르라 같은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강을 가면 키면은 조일장 선수 예. 쫓아다니죠. 김태훈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라! 항상 자기 페이스로 예. 끌고 가는 게 예. 이 선수의 장점이지 않나 싶어. 지금 러커 보시면은 지금 러커가 되게 다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러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걸 못 만들게 김태경이 자꾸 여기서 보여주고 저기서 네. 보여주고. 셔틀! 자, 지금 3시 견제 다 하는 건 겁나 좋은데 들어갔었네요 이미. 3시 네. 견제가 자, 중심이 조금씩 흔들립니까 솔장 선수? 자, 그러면서 12시 적은 활성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네, 토스는 이제 자원이 두 군데의 베이스죠. 나 6시 간다 그러면서 자 네. 자, 갑니다. 진영은 저거가 좋아요 지금. 여기는 조금 길목. 자, 스톰. 스톰 조심. 스톰. 만화 없는 스톰. 하이템 블로. 자, 여기까지 또 스톰 쓰는 데까지 쓰고 또 빼주고요. 아, 그런 걸 참 잘. 네. 여기서 또 병력 살짝 또 살 더 붙여가지고 예. 다시 또 정면 압박. 또 셔틀 보여줘. 뭐 그런 느낌으로. 자, 스콜지가 있을 텐데요. 없나요 스콜지? 바빠서 못 찍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타이트해서. 아, 스콜지 없어요. 없어요. 데뷔되어 있는 스콜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드론 한번 또 빼줘야죠. 예. 알고는 있는데. 네. 반응. 아, 반응. 반응 좋아요. 저것도 웬만하면 최대 사거리 해서 쏠라고 예, 예, 미네랄에다가 예. 스톰 클릭해버렸죠. 자, 그리고 센터에 주도라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병력입니다. 자, 이거. 그렇지. 셔틀, 예, 셔틀 제거. 성공. 저 근데 저거가 지금 생각보다 인구수가 안 차요. 왜냐면 저거가 드랍업까지 한 다음에 계속해서 유닛을 소모전으로 몰아쳤잖아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토스의 소모전에 소모를 당했기 때문에 저거가 인구수가 잘 안 차고 있고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 병력입니까? 토스, 네. 토스의 병력? 그러면 말이 대화가 안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정확히는 네. 못 봤는데 6시 쪽으로 토스의 한방병력이 크게 갈때 네. 유닛끼리 어느 정도 교환했잖아요. 네. 근데 드론 피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가 지금 돈이 세이브가 안 돼 있는 모습이고 인구수가 빨리 안 차올라요. 네네네, 빨리 안 차죠. 그래도 아직까지 인구수만으로 보면 저거가 예. 좀 할 만한 인구수고요. 저거는 아직까지
예, 다섯 군데에서의 자원 채취가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자, 여전히 3, 2협 상태, 공상 방역, 방역 상태, 토스 병력, 그리고 여기는 2협. 오, 지금 허리 끊기, 허리 끊기 스톰! 자, 이번에 좀 악한이 많은데요. 예,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장소에 싸우겠다. 러커 뽑은 돈이 얼마든 저게. 자, 업그레이드도 잘 돼 있어서 예. 토스의 병력이 단단하죠. 자, 저급 전진역, 그 다섯째 앞쪽에 있는 병력 네.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전장은 어디로 갈지 몰랐기 때문에 예. 지금 계속해서 토스가 주도권을 갖고 선택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질러 붙여놓고 여기서 교전을 선택하면은요. 그렇죠. 하이템플러가 뒤를 향해서 스톰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톰 뒤쪽에. 그러면서 6시 날아간 것 같은데요? 6시가 이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고요. 네. 와, 날렸어요. 날아갑니다. 자, 6시까지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 주병력이 유지가 되면 토스가 지는 그림이 아니죠, 이거는. 예. 이기는 그림인 거죠. 근데 그래서 조일장도 어느 정도 지금 럴고 왔다 퇴로 끊었어요. 이거 깔끔하게 먹어내고 다시 6시 재건해야 돼요. 자, 그 사이에 이쪽 지역을 다시 때리기 시작한 아카 파킹. 아, 드론 이거 드론 1점 사이 났어요. 드론 1점 사이. 12킬! 옆에 저글링 때리던 말던 예. 쉬프트로 드론 딱딱딱 1점 사이 해놓은 거예요, 저거. 그리고 아카 빠집니까? 야. 아카 빠집니다. 기동력이 김태경 선수가 자 조일장 선수는 지금 러커 저기 퇴로에 박아놓은 거 이용해서 저거 좀 땡기고 이 병력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괴멸시켜야 돼요. 병력 사라져라 만들어주자. 괴멸시켜야 돼요. 그게 조일장의 지금 이길 수 있는 숙제입니다. 하이템플러가 없는 틈을 네, 타서 그렇죠. 가둬놓고 반대로 김태경은 최대한 이득을 보면서 예. 병력이 죽어야겠고요. 자, 하지만 하이템플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곳을 맞췄어요. 이제 네. 이곳을 맞췄습니다. 역전했죠. 자, 김태경도 이렇게 되면은 이거 먹혔다. 이거 생각보다는 이거 적어도 할 만하겠는데. 예. 그리고 선멀티 지금 자원이 어느 정도 남았죠? 선멀티 자원이 야, 400 정도. 400, 400, 500. 뭐 7덩이라고 치면은 대충 3000의 미네랄 정도 남아 있는 상태.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뭐죠? 병력이겠죠, 김태경 선수. 병력이죠. 김태경 선수도 프로부가 많지 않아서 예. 저 인구수가 거의 대부분의 그 고사단의 병력이고요. 예. 병력은 많아요. 하지만 조일장이 지금 베이스가 앞마당도 본진도 거의 말랐죠. 그리고 5시, 6시 지역 있잖아요. 예. 진작 들어가고 있는 볼트 지금 미네랄 캐는 게 한 3마리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네. 아칸이 막 지져가지고 보시는 거죠? 없어요. 돈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지금 가스가 40. 네. 김태경 선수가 숨 한 번만 살짝 고르고 다시 몰아치면은 저우가 이거 지금 야 졸장 반응. 와, 근데 거기다 또 야, 두서도 미쳤는데요? 야, 반응도 좋고요. 근데 걸어와서 너무 좋았어요. 방금도. 아, 예, 이거 신경 씁니다. 아니야. 신경 안 쓰냐? 예, 신경 씁니다. 자, 졸장 지금 숨 고르고 있거든요. 숨 고르고 드론 조금만 더 찍을게. 조금만 더 찍을게. 왜냐면 졸장의 그 많은 물량도 예. 먹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아. 자, 김태경 선수 너 숨 골라? 난 멀티 하나 더. 그렇지. 자, 멀티 가져갑니다. 요거 진짜 저거한테 까다로운 판단이죠. 아, 재밌네요. 벌써 22분 지났어요? 네, 근데 인구수 보시면은 치고받고 하도 해가지고 예예예. 자, 일단 5시 멀티 가져갑니다. 7시 멀티 가져갑니다. 네, 송루님 어서 오십시오. 저거 물량 많아요. 그러니까 토스가 지금 쉽사리 가진 못해요. 쉽사리 토스도? 네, 먹히면은 그냥 그대로 패배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서로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 걷는 느낌일 것 같고요. 예, 유닛 이제 움직임이 중요하죠. 그죠. 유닛이 보시면은 지금 약간 서로가 많지는 않죠. 아까처럼 미친 막 맵을 장악하는 미친 물량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치. 돈을 써야 되는 예. 약간 그 지금 단계에 지금 왔습니다. 자, 그래서 12시쯤 한번 모습 보여주고 예. 야, 지금 신중해요. 신중해. 근데 저 아까 그 하이템플러 아직 네.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하이템플러가 죽었네요. 제거했어요. 그리고 지금 7시 멀티 만약에 펴지게 되면 네. 자, 플레이그죠 이거? 플레이그죠? 플레이그? 타일러? 네? 플레이! 최대한 질러세요. 야, 근데 많이 묻진 않았어요. 네, 많이 못 묻혔어요. 아직 가스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양념 묻혀달라 했는데 네, 소스 따로 보내준 거예요. 야, 그거 거는 못 묻혔고 그러니까요. 자, 다시 한 번 여기 양념! 네, 다시 한 번. 야, 이번에도 인심이 약간 바뀌어요 지금. 네. 그렇지. 대리 양념은 확 묻혀줘야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컨슘. 자, 하지만 지금 럴커의 지금 라인과 어느 정도 디파일러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금 약간 보시면 그쵸, 이쪽 라인과 정면 쪽 라인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토스가 들어와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디파일러가 있으면은 약간은 부담스럽거든요. 자, 뭐 역시 마찬가지로 스톰이 여러 마리 장전이 되기 때문에 네, 플레이도 좋아요. 예, 여러 마리 스톰이 장전이 돼 있어가지고 네, 최대한 깎아주는 거고요. 그렇죠. 김태경 선수는 왔다 갔다 스톰으로 계속해서 이득 보면서 한 번에 한 곳을 확.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플레이그 묻혀주면서 네. 자, 근데 교전 결과는 옥조버가 좀 상했고요 방금. 예.
자, 조일장 선수는 계속해서 플레이고와 소모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곳과 127까지 빠져있는 조일장 선수. 보세요, 지금 김태우 선수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네. 뒤에 어느 정도가 있는지 모르니까 예. 이게 지금 정문 딱 보고 이거 플레이그 맞아서 왜냐면 1, 2, 1, 2, 3, 1, 2, 3, 1, 2, 3 하면서 이동하잖아요. 근데 병력들이 다 대부분 빨간색이면은 그치. 부담스러워져. 아, 밑에 보이는 게 살짝 네. 살짝 보이는 게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불이 지정된 게. 자, 그새 7시에서 뭐가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자원 활성화 되기 시작하고 6시 반쪽 멀티도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재건했어요. 김태경 선수는 그러면서 네, 북쪽 라인 예, 서서히 위, 예, 위쪽 라인 조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멀티 하나씩 늘리고 있는 게 김태경 선수죠. 뭐 올라가는데요. 센터 앞쪽에서 저글링. 요건 이제 그 기습으로 예. 딱 넥서스만 1.4 하려고 좀 빠져주는 건데 저 저글링 때문에라도 병력이 좀 움직여줘야 돼요. 다 따라가네요. 네, 지금 김태경 선수도 9시 여기 이제 마르기 때문에 예, 예, 12시 한 곳 남거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3위에서 멈췄어요. 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추가 포즈가 돌아가고 있나요? 네, 하나가 돌아가고 있네요. 하나가. 뭐 쉴드업이든 방업이든 예, 예, 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뭔가 이제 조금 사람이 좀 신중해지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경기가 20대 때 청춘, 약간 청춘이었다면 그네들이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지금은 좀 나이 좀 먹고 보험료 내려가는 예,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운전하는 느낌. 그렇죠. 이제는 40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예, 사고도 몇 번 당해봤고 예, 돈 쓰고 조금씩 예. 조금씩 이제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근데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 긴장감이 굉장히 그렇죠. 있거든요. 긴장감 흔히 말해서 김태경의 반응은 조일장도 가만히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진짜. 예, 여기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플레이그로 최대한 이득 봐야 되는 게 이제 저글장이고요. 예. 플레이그 계속해서 붙여줘야죠. 김태경 선수는 최대한 하이템플러에 마나만 쓰고 마나만 예. 쓰고 빠지고 마나만 쓰고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병력의 질은 높여가는 그런 플레이가 예. 필요하고요. 아까 킬 한번 찍어보죠. 러커. 네, 3킬, 6킬. 야, 9킬까지 그래도. 네. 자, 조일장 선수 조금씩 살림이 조금 살만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아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네. 살만하네. 그래도. 야, 그래도 자원줄 보시면 지금 100대 둘 다. 아, 100대 자원. 쥐어짜고 있습니다. 예, 정말 쥐어짜고 있어요. 예예. 예. 이게 드론이든 뭐든 유닛이든 다 쥐어짜면서 타이트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또 신경 써야 될 때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자, 김태구 선수도 빨리 12시 제거. 12시 제거 했네요. 예. 스톰으로 한 거 같고요. 예, 하이템으로 한 거 같고요. 3성어! 3성어! 이제 3성어! 코스 변경 3성어! 저그도 역시 3성어. 와, 저그 프로프 3성어도 오랜만에 보네요. 오늘도 역시 수준 높은 경기가. 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경기 운영이 아닌데 여기 진짜. 이게 진짜 지기 싫은 두 선수의 경기를 보는 거 같아요. 지기 싫은 거 같아요, 정말로. 자, 스톰만 쓰면서. 그러니까 뭐 토스는 스톤만 쓰면서 빠지고 스톤만 쓰면서 빠지고 하지만 이대로 지금 경기가 좀 이뤄진다면 예. 플레이가 계속 붙고 저그는 이제 스타팅 양쪽 스타팅 라인이 갖춰졌잖아요. 예예. 이런 식의 운영이 되면은 저그한테 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토스는 스타팅을 먹으려면 아직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토스는 전구 조합을 갖추려면은 예. 좀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아니면 계속해서 스톰을 쓰고 빨리빨리 네. 쓰고 합쳐주고 쓰고 합쳐주고 자 이번엔 좀 힘을 줬어요. 기동성으로 자 기동성으로 자 먼저 치겠다 그러면 조상 선수 반응 자 지금 근데 좀 토스가 짠했거든요. 예. 자 근데 정우가 반응이 좀 늦었어요. 이게 김태경이 하도 우측 쳤다 좌측 쳤다 우쳤다 좌쳤다 우쳤다 좌쳤다 예. 하다가 자 돌아서서 스톰 쓰면은 네 좀 순간적으로 막 엉켰습니다. 스톰 예. 줄줄이 꽃처럼 꿰어지고 있는 저그링들. 아, 이 각을 봤네요 좀 김태경이. 그래서 일부가 7시 치고 있습니다. 7시 치면서 여기서 검문소 7시 파괴되는 분위기죠. 드론이 다 죽어라 드론이. 이게 하도 졸장 선수가 예 약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시 야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우측 쳤다 좌측 쳤다 우측 쳤다 좌측 쳤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하도 맞아서 안전 불감증이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200병이 한 번에 모든 예. 병력 한 번에 왼쪽으로 쫙 와버리니까 여기 날아갔고요. 6시 반 날아가기 1분 직전에 스톰 쓰러 갑니다. 야 멀티태스킹 여기 지금 미쳤습니다. 예. 또 여기 들어 야 그걸 태웠어. 태웠어. 그걸 오버로드 태웠어 또. 태워가지고 근데 이게 역전하려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지금 인구수 보시면 토스가 적어요. 네. 토스가 인구수가 적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그는 7시 앞마당 지켜졌고요. 자 토스에 나와있는 병력이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자 요거 남았고요. 저그 지금 자원줄이 본진 드론 한번 찍어주세요. 없죠. 앞마당 두 마리. 없어. 앞마당 자, 두 마리. 앞마당 세 마리. 3시가 적어요. 거의 안 남았고 5시, 6시 쪽. 여기도 한 6마리. 저기 7시. 7시 쪽도 앞마당 쪽도 거의 드론 없죠. 없어요. 옵쪽으로 보고 있어요. 와 이게 아깝자기야.
둘 다 없어. 네. 둘 다. 둘 다 없어요. 이제는 아까 40대였죠. 지금은 60대. 이제는 이제 책임져야 아들 딸 장가까지 보내야 돼요. 계단 조심해야 되고. 아들 딸 장가까지 보내야 돼. 네. 이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돈을 써야 돼요. 자. 그거 알아. 야, 최대 사거리를 이용해서 예. 이득을 좀 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링 효율이 좋아서 저가 개 유리라고 하시는 분 맞습니다. 맞는데 프로토스도 김태경 선수도 파이팅 플러의 좀 활용이 좀 극대화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뛰입니다. 여기 모여 있는데 플레이그 스톰. 자, 인구수 토스 확 줄었어요. 자, 그러면 3시 적이 뭐죠? 3시 적 파란 점. 저거 셔틀이었나요? 옵저버? 아, 옵저버. 옵저버. 자, 조일장 선수, 김태훈 선수 둘 다 굉장히 자원 줄이 너무 빠듯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힘 좀 줬죠. 이번에 저글링 위주의 럴커 주력에. 자, 7시로 또 뭐 갑니다. 야, 7시로 질러. 시선 뺏어놓고 갑자기 주변력 이쪽으로 있는 척하고 갑자기 7시 쪽. 근데 저거 저글링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글링이 굉장히 센 타이밍이기 때문에 근데 방향을 틀었어요. 7쪽에 소리 내고 이쪽으로 왔어요. 오히려. 그럼 조일장 선수 12시죠? 12시 반쪽? 자, 디파일러까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디파일러까지 있어요. 디파일러까지. 자, 셔틀 있고 셔틀 뭐야? 셔틀 뭐가 저기 하이템 프로 있습니까? 아, 여기 들면은 토스 자원줄 끊기거든요. 말르죠. 말라요. 야, 넥서스. 자, 넥서스 1점 갑니다. 자, 제목틀. 와, 잠깐만요. 다다다다다다다 넥서스. 잠깐만입니다. 우와, 너무 빨리 깨졌어요. 야, 이거 힘 빠지는데요? 힘 빠지죠. 이거 토스가 한 군데는 돌아가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우와, 돌아가는 데가 없습니다. 야, 이제 릴레이 채취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김태훈 선수 마지막 병력 나옵니다. 저게 지금 모든 자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36 영끌. 네, 다 끌어고 왔어요. 자, 스톰. 이거 진짜 기적의 전투 한 방 하면서 12시 쪽 어떻게든 릴레이 채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기적의 전투가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야, 근데 조일장 선수도 지금 돈이 많이 없거든요. 예. 보시면은 계속해서 세 자리 숫자 아슬아슬.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저글링이 너무 센 타이밍이에요. 너무 플레이그 다크섬 저글링. 야, 이게 지금 울트라예요. 이게 저글링이 아닙니다. 예. 지금 타이밍엔 저글링이 정말 지옥과도 같죠. 지금 릴레이 채취도 못하고 있어요. 예, 네, 12시 병력 미네랄 30 중에서 44. 아, 마지막 병력 같은데요. 자, 스톰 저글링 쏟아집니다만 GG! 경기시간 32분 36초 조일장 트리플킬. 야, 이거 하다 힘이 빠지네. 힘이 빠져. 조일장. 진짜 박수. 와. 미쳤네. 둘 다 미쳤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요새 잘한다니까 이 친구가. 예, 잘해요. 오늘도 역시 야, 수염 양말님께서 100개를 선물 떳떳하게 받겠습니다. 이런 와, 음식을 예. 이런 맛있는 경기를 제공해드린 순회닭꼬치 KCM 종족 제강전 떳떳하게 받겠습니다.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진짜 이게 와 이게 너무 처절해가지고 경기가요. 그러니까. 너무 처절해서 보는 내내 그 처절함이 느껴졌고요. 예. 야, 김태형 선수도 진짜 지기 싫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네. 하나하나가 나 지기 싫어 이게 보였고요. 졸장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나도 지기 싫어. 그러니까 끝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유닛 하나하나에 그죠. 모든 혼이 다 실려 있었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경기 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쨌든 조일장 선수와 김태경 선수 뭔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 묘한 맛의 닭꼬치 같은 느낌.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일단은 조일장 선수가 꼬치 3개 꿰었습니다. 그리고 조일장 선수가요. 예. 1승 2패였잖아요. 어우. 4승 2패 됐습니다. 순식간에. 4승 2패. 예. 이거 1승만 더 하면 2등 돼요. 그렇죠. 예, 2위로 올라설 수 있고요. 아니 이거 근데 진짜로 같은 저그 팀원들도 아니면 오늘 출전하지 예. 않는 뭐 김명욱 봐도 허이 미쳤네 오늘. 울킬하겠네.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예. 너무 이게 뭐 그 흔히들 말하는 스타 용어로 꼼수로 이긴 게 없고요. 정말 다 막아낼 거 막아내고 배 불리고 째일 거 째면서 예. 완벽하게 운영으로 조일장스럽게 이긴 게임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실력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아 이런 거를
실현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말 천상계의 경기를 보는 것 같아서 지금 기세를 완벽하게, 완벽하게 탔어요. 완벽하게 탔고 맵까지 고를 수 있는 그 권한이 또 주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오늘 누가 말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일정 선수 선봉 올킬을 향해서 100만